오빠, 이런 소파를 관리를 못해? 소파? 응. 뭐 관리할 수 있지. 그럼 관리를 어떻게? 이거 새로 산 소파인데 갈라지면 아깝잖아. 아이고, 관리하면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해, 천천히. 오빠, 어?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참, 오빠는 세차만 할 줄 알지. 이런 거 진짜 못해. 아, 됐다 됐어. 그럼 TV나 보자. 내가 관리를... 와... 아이고, 이제 잠깐만 있어봐. 이거 오빠가 쓴 세차용품인데 이런 걸로도 이 가죽 소파 이런 거 다 관리할 수 있다니까?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지. 됐다 됐어.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찾으면 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봐봐, 이게 세차용품이기는 한데 어? 이런 가죽 관련돼도 다 쓸 수가 있다고. 자동차 시트에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가죽 소파하고 이제 너 그런 가방들 있잖아, 그런 데 쓰면 된다니까. 이런 데 봐봐, 이렇게 촥 뿌리고 이렇게 닦으면은 어때 지금 좋아? 뭐 광이 올라오지 막 반짝반짝 거리지지. 어,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가죽에 이 광도 올려주고, 이 보면 가죽도 다 갈라져 있잖아. 왜 갈라졌는 줄 알아? 이 하마 같은 네 궁뎅이로 어쨌든 간에 이런 가죽의 갈라짐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어? 가죽이 이게 한번 갈라지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좋다. 이런 걸로 가죽을 얼마나 좋아. 그럼 이거 가방은 해도 된다는 거야? 아휴, 해도 된다니까. 가방은 좀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가방에다가 써? 내가 방금 설명을... 너 가방 다 어딨어? 안방에. 안방에? 응. 그럼 내가 네 가방에다가 해줄 테니까 뭐가 다른지 봐봐. 내가 비교를 한번 해줄게. 저건 진짜... 조금만 기다려 진짜. 와 진짜 어이없네. 와. 따스나기. 응? 어? 왜 이렇게 넓지? 아, 접사하기 귀찮은데? 오빠! 오빠 잠깐 일로 와봐. 네. 오빠 이거 안 치워져. 이거 물때네 물때. 어, 이것도 세차용품으로 치울 수 있어? 야, 세차용품 쓰면 유박 지웠으면 한방컷이 아니야, 한방컷. 그럼 오빠 치워져. 에? 이거 또 나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네? 아, 싫어, 귀찮아. 안 해. 네가 뭐 가지고 이렇게 하던가. 아, 세차 벗으라고 하더니 못하나 보네. 어때? 봤지? 물때가 하나도 없지? 깨끗해졌지 지금? 이야, 역시 세차 코스는 다르구나. 김서림 방식 내놨어. 야, 역시 우리 오빠 멋있어. 자기 저번에 막 샤워할 때 어? 막 기름다고 불편하다고만 김 안 생겨 이제. 아, 역시 대박이다. 우리 오빠 진짜 멋있어. 봐봐, 나 같은 세차 고수에 이렇게 세차 용품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야, 이 정도로. 아, 진짜 깨끗하다. 그리고 또 이런 데도 내가 다 좀 닦아놨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알겠어? 오, 너무 반짝반짝하다. 됐어, 됐어. 나중에 가서 좀 팁 좀 본다? 오, 오빠 너무 멋있어. 와, 진짜. 진짜 멋있어, 나란 남자. 아이씨. 이제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겠다. 아이고, 오빠. 응? 집 좀 지우자. 아이. 방금 밥도 먹고 좀 사다 시킬 게 좀 딱 지우자. 뭐가 지금 지우냐.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그냥. 오빠 이거 다 지우면 세차장 보내줄게. 세차장 어떡해. 뭐 인정. 설마. 아아 진짜. 어머나 이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디테일에서 먹기면 비쌀 텐데 어떡하지. 아 너무 심각하다. 잠깐만, 이거 오빠한테 맡기면 지울 수 있겠지? 오빠를 무려 먹어야겠네. 아니 얘는 다이어트 한다고 사놓고 한 번으로 안 쓰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이거? 이거 살 돈은 뭐야? 세차용품 샀으면은 아 용품이 몇 개야 진짜. 아유 돈 아까워 돈 아까워 진짜.
먹었어? 응, 먹었어. 뭐야,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오빠. 응? 광택기 쓴 줄 알아? 광택기? 요거는 이 광택기? 응. 요거는 돈네가 전부지, 요거는 그냥. 아. 오빠 같은 일반인들이 못할 것 같아. 전문가에 맡겨야겠다. 아. 지금 일반인이라고 한 건 지금 나한테? 어. 야, 광택기 이건 내가 고수라니까? 안 믿기는데. 오빠 딱 봐도 못하게 생겼어. 내가 우리 동호회 나가가지고 내 동생들한테 광택이가 알려주고 한 명은 나한테 배워주고 디틀링 샵을 차렸어. 오빠가 차린 거 아니잖아. 차는 거지 그럼. 와. 아 그냥 아니다. 전문가에 맡길게 그냥. 내기? 어? 내기? 내기? 아 난 내기 안 해. 나 오빠 안 믿어. 와. 내기. 뭐 일단은 뭐 그냥 내기 주제는 좀 나중에 정하고 내가 가가지고 내가 광택기로 내가 다 밀어올 테니까 줘봐, 사기 줘봐, 사기 줘봐. 아, 못 믿겠는데. 오빠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지금 몇 시야? 2시간 안에 내가 싹 깨끗하게 지우고 올 테니까 찾기 줘, 빨리. 아, 안 믿겠네. 야, 진짜 내가 33년 인생 중에서 오늘 얘기가 제일 웃기고 어이가 없다, 진짜로. 야, 진짜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와. 아, 잘할 수 있겠지? 야! 아, 진짜 기다려, 너 진짜. 단순하기는. 아, 써먹기 너무 추운데. 어, 나도 낮잠 자야지. 이 새끼만 낮잠 자는데.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다. 또 아이도 먹고. 엄청 다워. 아, 너무 추워. 아, 많이 긁어먹긴 했네, 이거. 아, 근데 나 이거 광택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일단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아니 뭐 그냥 어떻게든 쓰면은 되겠게 되겠지 뭐 그냥. 뭐 이거 왜 이렇게 써 이거. 어어어어어. 아 맞아 이렇게 단수를 조절하고 약품 묻혀서 이렇게 막 문지르면 막 이렇게 해결이 되던데. 아 몰라 몰라 그냥 막 해보면 되지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문지르면 되겠지 뭐. 어, 왜 이렇게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 어이씨. 역시나 진짜 미쳤다니까. 역시나 세차 고수야, 고수 그냥. 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치 올려볼까? 막 문질 여봐, 그냥. 막. 됐다.